안녕하세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입니다. 네, 저는 노래하는 심소라입니다. 저는 타악하는 이보나입니다. 네, 전 노래하는 백소마입니다. 여성 누님들의 시를 가지고 작업한 곡들이고요. 조선시대에 잊혀진 여성 문인들의 작품들을 골라서 저희가 거기에 선율을 붙였습니다. 김호연제, 신부용당, 오청취당 이렇게 세 분의 작품 중에 시를 저희가 골랐어요. 정규 1집 아마씨라는 앨범을 프로듀싱 도와주신 김동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여성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꼭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먼저 해주셨고, 문희순 박사님이라고 여성 문인들에 대한 강의들도 하시고 알리는 일들을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하고 계신 박사님이 계세요. 박사님을 만나서 저희도 그때 여성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음악으로 작업을 꼭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성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요즘에 되게 화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때에 맞게 이런 주제들이 저에게 또 찾아와 줬다고 생각해요. 아,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는 어쩌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시간이 흘렀지만, 이 여성들의 탄식 소리는 여전하다는 현실이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 부르는 감정, 이 화자의 감정과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이면에 맞게 그려진 선율들을 유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시만 읽어도 되게 느껴지는데 노래를 들으시면은 더 깊이 와닿으실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좀 어느 정도 감정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들으시는 와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음악이라는 거를 하면서 무쓸모 무소용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배웠는데 왜 나는 할게 없고 갈 데가 없고 마음 맞는 사람이 없지? 이런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배운 게이 세상에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할때 만난 친구들이고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보내고 있는 친구들 만났고 새로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맞아서 우리 뭐라도 해보자라고 시작한 팀이에요. 사실 뭐 국악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팀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진하고 전통적인 그런 식임새들이나 그런 어법들은 많이 안 썼으니까 근데 왜 너희는 그런 거안 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을 때 저희는 그 내가 배웠던 것을 다 사람들한테 다시 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우리가 와닿는 것들을 풀어내는데 거기에 맞는 온도를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악도 아니고 뭐 퓨전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장르는 아마씨예요. 이렇게 말하자. 막 작년에 그랬었어요. 장르로. 좀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더 곡을 다양하게 만들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말 이 국악계라고 하는 역계 안에서의 생태계를 잘,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는 생태계를 저희 아마씨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큰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덩어리. 지금까지 아마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